난 두 장 이상의 내패 전부를 제외하고 왼팔 대가를 발동! 뭐하라요? 써렌요. 안녕하세요. 오로치 채널의 유이한 영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루 우라라 카드 효과 해설입니다. 2017년 4월 11일 국내에 정식 발매되는 맥시멈 크라이시스에 수록되는 레벨 3의 언데드족 튜너 몬스터로 유령토끼, 부유벚꽃에 이은 강력한 효과를 가진 패트랩 카드입니다. 먼저 하루 우라라의 효과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우라라 레벨 3 화염 속성 언데드족 튜너 효과 공격력 0, 수비력 1800 슈퍼레어 시크릿 레어 카드입니다. 하루 우라라의 효과는 1턴에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다. 1. 이하의 어느 효과를 포함하는 마법 함정 몬스터의 효과가 발동했을 때 이 카드를 패에서 버리고 발동할 수 있다. 그 효과를 무효로 한다. 이 효과는 상대 턴에도 발동할 수 있다. 덱에서 카드를 패에 넣는 효과, 덱에서 몬스터를 특수소환하는 효과, 덱에서 카드를 묘지로 보내는 효과. 일본 우승덱을 보신 분이시라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상위권 입상덱에 빠지지 않고 투입되는 카드 중 하나입니다. 사용 횟수도 진용검황 마스터피스보다 높은 97회나 되네요. 제점을 보시면 하루 우라라의 몬스터 효과는 패에서 발동하는 유발 즉시 효과입니다. 효과를 발동하는 시기에 코스트로서 패의 하루 우라라 자신을 버립니다. 데미지 스텝에 발동할 수 없습니다. 하루 우라라의 몬스터 효과는 대상을 취하는 효과가 아닙니다. 까만 점의 효과 중 하나를 포함한 마법 함정 카드의 카드의 발동, 마법 함정 카드의 효과의 발동, 몬스터의 효과의 발동, 어느 쪽인가에 직접 체인하고 발동하는 효과입니다. 하루 우라라의 효과로 효과를 무효로 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진 카드들은 현 환경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하루 우라라가 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까만 점의 효과를 포함하는 효과이므로 까만 점의 처리를 확정하지 않는 효과나 발동 시에는 까만 점의 처리를 실행하지 않고 잔존 효과로서 후에 까만 점의 처리를 실행하는 효과에 대해서도 발동할 수 있습니다. 덱에서 카드를 패에 넣는 효과는 드로우하는 효과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욕망과 탐욕의 항아리, 생명 단축의 패는 물론 왼팔의 대가, 증식의 쥐, 개기식에서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원료 연무 천기, 폭주 마법진, 흙의 마도진, 유니온 경납고 등 카드를 패에 넣는 효과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무효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나 무효로 하는 것은 덱에서 카드를 넣는 효과일 뿐이기에 폭주 마법진, 유니온 경납고, 흑의 마도진의 이번 효과는 그대로 발전할 수 있게 됩니다. 덱에서 몬스터를 특수소환하는 효과의 경우 시비수 모르모레트를 엑시즈 소재로 하고 있을 때의 효과, 심지어 매크로코스모스의 원시태양 헬리오스를 특수소환하는 효과에 대해서도 체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방해받은 파괴수의 잠 역시 덱에서 파괴수 몬스터들을 특수소환하는 효과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우라라로 효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또 상대에게 예상치 못한 타격을 줄 수 있겠네요. 덱에서 카드를 묘지로 보내는 효과의 경우는 이웃집 잔디깎기나 어리석은 매장, 그리고 다섯 종류 이상의 몬스터를 융합한 임페르노이드 티에라의 효과의 발동에도 하루 우라라로 체인하고 발동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섀도우 퓨전도 막을 수 있는데 덱에서 묘지로 보내는 효과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 필드의 엑스트라 덱에서 특수소환된 몬스터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발동할 수 있습니다. 샤원의 틈이나 매크로 코스모스가 발동 중일 때 발동한 어리석은 매장에 대해서도 하루 우라라로 체인을 걸 수 있는데 이는 상대의 어리석은 매장의 효과로 묘지로 가는 카드는 제외되지만 어리석은 매장의 효과는 덱에서 카드를 묘지로 보내는 효과이므로 하루 우라라로 체인을 하고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루 우라라가 완벽한 맞는 카드는 아니기 때문에 사용 시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여부도 중요합니다. 일단 웅장한 번개장 자보르그나 천룡의 마술사, 데블 프랑켄처럼 엑스트라 덱의 카드를 묘지로 보내거나 특수소환 또는 패에 넣는 효과를 가진 카드에는 발동할 수 없고 땅 속성 이외의 몬스터를 릴리스하고 어드밴스 소환한 강력한 땅의 제왕 그란마그의 효과의 발동에 대해서도 효과를 발동할 수 없습니다. 또한 카드 트루퍼처럼 코스트로서 덱의 카드를 묘지로 보내는 효과와 암석 투척 구역처럼 효과를 작용할 때 체인 블록을 만들지 않는 효과에 대해서도 발동할 수 없습니다. 치킨게임,
휴그로의 마도서에 대해서도 발동할 수 없는데 휴그로의 마도서의 서치 효과는 체인 블록을 만들어서 다른 효과로서 발동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효과는 데미지 스텝에 발동하기 때문에 하루 우라라의 효과를 발동하는 것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같은 원리로 데미지 스텝 종료 시에 효과를 발동하는 리크루트 몬스터들의 덱에서 몬스터를 특수하는 효과에 대해서도 발동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디까지나 발동한 효과는 무효로 할 뿐이기에 그 카드 자체의 효과를 무효로 하지는 않습니다. 1턴에 몇 번이라도 효과를 발동할 수 있는 카드라면 하루 우라라의 효과로 발동한 효과가 무효가 되었어도 다시 효과를 발동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로 앞서 언급한 매크로코스모스의 원시태양 헬리오스를 특수상하는 효과가 무효가 되어도 묘지로 가는 카드가 게임에서 제외되는 것은 그대로 적용되며 연무 천기, 폭주마법진, 유니온 경납고, 흑의 마도진 등 이의 효과는 그대로 발동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막을 수 없는 효과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현 환경에서 많이 사용되는 카드들의 효과를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메타 효과를 가진 패트랩 카드이기에 현재 일본에서는 물론 앞으로 국내에서도 많은 활약을 보여줄 것으로 확신하는 카드입니다. 이제 2017년 4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활약을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가능하면 하루 우라라는 이번 기회에 꼭 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